안녕하세요, 김리사입니다. 오늘은 베이지색 롱코트에 잘 어울리는 데일리룩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데일리룩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데일리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옅은 레몬 컬러의 셔츠와 딥브라운 스커트,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굉장히 요즘 아끼고 교복처럼 신고 다니고 있는 앵클부츠가 있어요. 이 앵클부츠를 함께 매치를 한 데일리룩인데요. 차분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그런 데일리룩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출근룩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디 뭐 모임을 나간다든지 뭐 전시회나 이런 데 갈 때 가볍게 챙겨 입기에 좋은 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위에 입어본 부드러운 카멜 컬러의 롱코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만 입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스트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롱코트이기 때문에 스트랩을 묶어줬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더 업되는 그런 느낌으로 함께 입어주기 좋았던 착장이었습니다. 제가 코트에서부터 이너, 스커트, 앵클 부츠까지 컬러를 조금 베이지, 브라운 이쪽 계열로 맞춰봤어요. 뭔가 전체적으로 좀 포근포근한 느낌이 난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비슷한 컬러들끼리 톤끼리 매치를 해서 입어주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닌데도 이것만으로도 서로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되고 센스 있는 데일리룩을 만들기 좋더라고요. 두 번째 데일리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인상을 받는데요. 제가 매치해본 맨투맨이라든지 청바지라든지 뭐 코트 전체적으로 다 오버핏이에요. 그러니까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잘못 입으면 살짝 벙벙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.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안에 넣어가지고 살짝 이 라인을 정리를 해줬거든요. 아래 위로 둘 다 오버핏이긴 하나 허리에서 라인을 잡아주니까 완전히 부해 보이지 않고 이 적당히 시선이 떨어지면서 늘씬해 보이는 그런 룩으로 완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트 자체가 이런 부드러운 카멜 컬러잖아요. 그래서 가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컬러를 매치를 해줬고요. 여기에 신발까지 베이지로 신으면 너무 단조로워 보일 것 같아서 여기에 신발은 조금 핫한 옐로우 머스터드 컬러의 스니커즈를 함께 신어줬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신발로 시선이 떨어졌을 때도 완전히 지루하지 않고 좀 적당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룩의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제가 착용을 했던 그 안경에 있는데요. 이 안경이 전체적으로 철제 프레임이 아니고 윗부분은 투명 아크릴이 덧대어져 있어요. 그래서 살짝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. 롱코트 자체가 일단 부피가 좀 크고 기장은 길잖아요. 근데 이 데일리룩에는 허리를 묶어가지고 입어주기보다는 오픈을 해서 안에 있는 맨투맨과 청바지가 다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그런 완성감이 들었어요. 다음 착장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그런 데일리룩 완성을 해봤는데요. 이런 카멜 롱코트에 이 착장이 잘 어울릴까? 단독으로만 두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는 레깅스에 도톰한 양말이랑 어글리 슈즈를 같이 매치를 하는 데일리룩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롱코트를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립니다. 저를 믿고 한번 입어보세요. 날이 좀 추우니까 목에는 살짝 목까지 올라오는 긴 목폴라티를 입었는데요. 얘도 일반적인 화이트 이런 거는 아니고 베이지인데 살짝 코코아끼가 도는 그런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목폴라티예요. 되게 얇기 때문에 그 위에 가디건을 하나 겹쳐줬는데요. 가디건도 두꺼운 것보다는 좀 가벼운 거를 입어서 전체적으로 좀 피트되는 느낌이 나는 데일리룩을 완성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래에 입어준 레깅스랑 좀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이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뮬라웨어에서 구매를 했던 템인데 보통 이게 필라테스 전용 브랜드잖아요. 근데 필라테스 갈 때도 입기도 하고 평소에도 되게 편해가지고 잘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. 이거 되게 좋습니다. 좀 오랫동안 짱짱한 레깅스 원추하신다면 뮬라웨어 거 세일할 때 득템을 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에 제2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진짜 자주 신고 다니고 있는 신발 어글리 슈즈 엄브로 범피 화이트를 신었는데요. 이거는 어떤 옷에 갖다 붙여놔도 다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진짜 나 어글리 슈즈 아직 없는데 뭐 사야 되지? 하는 분들은
입문용으로 완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 롱코트 자체가 길게 떨어지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그런 옷이잖아요. 그래서 레깅스 자체만 입기에는 좀 부담스럽다, 그리고 하프코트는 허벅지랑 엉덩이랑 종아리랑 좀 부담스럽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, 저도 좀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입고, 보통은 오픈해서, 스트랩 묶지 않고 오픈해서 입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. 마지막으로 이 착장의 포인트는 레더 쇼퍼백인데요. 이 쇼퍼백이 아마 4년이 넘었을 거예요. 4년, 5년이 넘은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자주 메고 다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해지거나 뜯어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이 가방이 재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데요. 하얀색깔 보폴라 티셔츠에 살짝 루즈한 느낌이 나는 일자핏 청바지, 그리고 레드 플랫슈즈. 이렇게 세 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올킬이 가능한, 진짜 무난하면서 포인트도 제대로 줄 수 있는 데일리룩이에요. 위가 딱 달라붙는 타입이잖아요. 그래서 밑은 아무래도 똑같이 딱 달라붙으면 좀 촌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, 아래 이 청바지는 제가 정말 거의 얘도 교복처럼 입고 다니고 있는 66걸즈 일자 청바지인데요. 핏이 꽤 예쁩니다. 흰 티에 청바지는 진짜 이 조합은 진리잖아요. 여기에다가 레드 플랫슈즈 앞에 리본 달린 거, 그거 같이 매치해주면 진짜 예뻐요. 되게 세련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코트 이렇게 입어주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깔끔하게 잘 입었다, 오늘 데일리룩 나 되게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착장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가방은 에코백을 들어줬는데요. 에코백은 사실 비싼 거 하나 사는 것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렴한 거를 여러 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에코백이라고 하면 장 볼 때나 밖에 그냥 놀러 나갈 때나 주구장창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. 그리고 좀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시 쓰면 되니까. 그래서 너무 비싼 것보다는 좀 중저가 제품을 여러 개 사서 돌려서 쓰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착장은 제가 입으면서도 약간 골프웨어 같은데? 그러니까 이런 인상을 받았던 그런 데일리룩인데요. 이게 아마 좀 귀여운 아가일 니트 베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안에는 똑같이 하얀색 모폴라 티를 입어줬고요. 그리고 아래에는 크림 컬러의 면바지를 입었고, 밑에는 검은색 양말이랑 검은색 모퍼를 매치를 했습니다. 이렇게 딱 하니까 완전히 댄디한 느낌이 나고 잘 갖춰 입은 듯한 그런 골프웨어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니트 조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니트 소재 자체가 좀 벙벙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에 받쳐 입은 티나 그리고 아래 맞춰 입은 바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벙벙한 타입보다는 살짝 몸에 피팅되는 애들을 입어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렇게 입으면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코트를 입었는데 안에 입은 착장이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지만,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결과 이거는 그냥 열어서 입기보다는 맞춰가지고 스트랩을 묶어주면 정말 예뻐요. 왜냐면 그 코트 밑으로 떨어지는 일자핏의 면바지랑 검정색 양말이랑 검정색 루퍼 이 보이는 비주얼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. 그래서 안에 입은 룩은 카페나 실내 들어갔을 때 어차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만 밖에서는 스트랩을 딱 묶어가지고 입어주면 진짜 예뻐요. 이렇게 꼭 한번 입어보시길 바랄게요. 제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아우터들도 많이 구매를 했었고, 핸드메이드 코트, 뭐 이런 겨울 코트를 많이 득템을 했었는데요. 이 스트랩이 은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스트랩이 달린 겨울 코트라고 하면 너무 클래식하진 않을까? 너무 좀 올드해 보이진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매치를 해본 결과 정말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